자, 오늘도 정리를 합니다. 저녁이면 라이브를 하는데, 낮에 다들 출근해서 열심히 근무를 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자, 빨리 올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촬영했던 곳은, 아이고, 우려곡에 약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셨는데 못 잡았어요. 예, 어우, 잡았습니다. 예, 아마, 엘파마팀 쪽에 계신 분 같아요. 협찬받는. 자, 유아이스. 호라이즌도 나오셨구나. 오버페이스. 무용고개가 이번 코스가 상당히 어려운 코스 중에 하나예요. 거리는 짧지만, 예,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어필이 많기 때문에, 예, 초반에는 거의 약다운 일이어서 힘을 최대한 쓰고 가는, 힘을 뭐 거의 풀파워로 내고 가다가 이제 집재부터 이제 어둔덕이 시작돼서 이 무용곡에서 굉장히 많은 힘을 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힘든 코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대회가 주말에 많은 대회가 있었는데 안 좋은 소식도 있지만 아무튼 고인의 명복을 빌며 좀, 뭐,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다치려고 라이딩 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대회가 좀 마무리되고 났을 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하면은 뭐, 다 모두 안 좋을 것 같아요. 기분이. 다썩 좋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가 그늘이 지고 햇빛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진 찍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대한 많이 찍어서 그 중에 한 장, 이번에 마샬로, 오늘 이번에 고생했던, 우리 비비드 스튜디오의 이상훈 작가. 이상훈 작가는 마샬,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촬영을 했는데, 아마 이 사진에 걸린 사람이 나름 평소에 찍히는 사진과 다르게 인생샷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그 뒤에 보던 이제 웃지만 웃는 게 아닙니다. 거의 뭐 땀으로 다 젖고 야 다들 뭐 코스를 답사해본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사실상 뭐 답사할 때는 이 정도 속도가 아니라 거의 기어가다시피 했기 때문에 거의 그런 형태로 라이딩을 했는데 여기 이제 장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때까지 장수 같은 경우 이제 여러 대회를 가서 이제 출사를 하지만 물론 다각 지역에서도 굉장히 잘 해주시고 하는데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경찰 차량 운전하시는 분이 그 앞뒤로 가면서 도로 통제 입간판도 세워놓은 것뿐만 아니라 가면서 차량이 올라오면 사이렌을 울리고 차량의 속도를 제어하는 걸 봤을 때, 와, 이게 뭐지? 뭐, 이때까지 그 수없이 대회를 가봤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처음이었어요. 대회에 그 가는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차량을 일부러 세워가지고 좀 속도를 줄여서 가라는 형태로 얘기를 하시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게다가 또 뭐가 있냐면 오토바이 같은 경우, 오토바이 사이카라고 해야 되나? 사이카가 진짜 몇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주의도 주고 하는 거에서는 그런 대회는 진짜 처음 봤습니다. 물론 이제 대회가 사실상 퍼펙트하게 운영되거나 하기는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아무리 통제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참가하시는 분들의 어떤 오버페이스라든지 여러 가지는 그것까지는 케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아쉬움은 좀이 대회마다 있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뭐 어떤 분은 그 후미 쪽에 오셔가지고 보급이나 이런 것도 너무 마음에 들고 잘해주셨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 봤을 때는 상당히 뭐 좋지 않은다라는 생각하고 진짜 그런 경찰들의 작은 움직임 그거를 느끼면서 와 다른 곳과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대회예요. 이제
경찰분들의 협조가 사실상 뭐 도로를 통제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위가 이제 그런 협조가 작은 거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큰 빛을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계속 사진은 작업해서 오늘 중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길어지면 그러니까 열심히 또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무튼 다음 대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